시골에 할부 VIP 끝났어. 무조건 VIP 가야 돼 이건. 진짜 사람들도. 스펙터도 맞다. PC방 카드 된 거 알아? 8시간 처음 사면 진짜 허무하겠다 근데. 근데 뭐 결론은 풀긴 풀겠지만. 와 진짜 챔피언스에서 왜 한 방터를 넣어 진짜. 와 나 진짜 열받네 진짜로. 나 20만원 써서 뽑았는데 와 한 방터 되지. 와 한 피리만 그걸 넣어버리냐. 와 진짜 뒤통수 제대로 오지게 맞았다. 한 피리를 왜 한 방터 배치를 끄다 넣어. 와 아 진짜 너무한다. 부들부들. 아, 내 항마배. 이제 사람들이 황금망토 뱉지만 아무나 막 다 타겠네 이제. 아, 내 황금망토 뱉지. 이서 성 떨어졌다 바로. 와, 와, 내 꿈은 지금 일주일 만에 바로 떠나겠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아씨 기침. 왠지 알겠습니다 이거. 아...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 안 하기로 했지. 그냥 하자 다시.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미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우리 테카나트 돈전환 형님 아이디 일단 접속을 했는데요. 우리 형님께서 지금 챔피언스 트로피를 100개 모았는데 여러분들 이걸 100개 모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무려 황금 망토 배지 RP0에서 108% 루찌 0에서 81%짜리 캐릭터가 뜹니다. 그래가지고 형님께서 황금 망토 배지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고 한번 100개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까보도록 하고. 그리고 아스 상자랑 공간마다 상자 요튼 상자 황금 기어도 까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챔피언스에서 뭐 고글이랑 오라 그 다음에 스키드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캐릭터 뭐 여러가지 많이 뜨잖아요 지장 아이템들이.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봤을 때는 황금기어로 최대한 아이템을 많이 확보해서 안 뜨도록 하이패스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챔피언스 트로피를 까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황금기어부터 50개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식으로 먼저 오라라든가 일단 이런 걸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챔피언스에서는 황금망토를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챔피언스에서 나오는 이 오라라든가 캐릭터랑 이런 것들을 빨리 황금기어나 이런 거에서 뽑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뽑아놔야 돼요. 맞죠? 메디아 오라 이런 거 맞죠? 단계 50개는 여러분들 그 PC방 60시간을 다 채우시면 총 다해서 황금기어 아마 50개를 줄 겁니다. 예. 아마 우리 돈전환 형님도 그렇게 해서 모으지 않았나. 자 일단은 뭐 아이템 그래도 최대한 많이 뽑고 있어요 지금 50개니까. 좋아요. 주황색 페인트 이런게 여러분들 주황색 페인트 이런게 페인트라던가 또는 뭐 오라 복고도 오라 이런게 아이스킹 이런거 있죠. 이런게 또 이제 챔피언스 상자에서 뜨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템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챔피언스를 까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까는 아이템들이 있다면 먼저 일단 이런 것들을 먼저 깐 다음에 마지막에 챔피언스를 까시기 바랍니다. 챔피언스를 많이 모으는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하루에 1일 퀘스트가 있습니다. 1일 퀘스트 1일 퀘스트를 통해서 모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챔피언스 모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 최종 결승전까지 다 하면 5판이거든요. 그러니까 5판 하면 챔피언스 이제 상자를 한 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개에서 바꿔가지고 무지개 보석을 3개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3개짜리를 바꾸면 한 개를 받아요. 그니까 5판 하면 한 개씩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집에서는 1시간 될 때마다 미니 노티스 왼쪽에 6시 7시 방향 쪽에 보면 미니 노티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에서는 1시간 지날 때마다 두 개씩 주고요 챔피언스 상자. 그리고 PC방에서는 1시간마다 무려 6개씩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PC방에서 10시간만 해도 60개를 모아요. 맞죠? 그럼 20시간 하면 몇 개죠? 120개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10시간 하면서 60개 모았어. 그러면서 뭐 챔피언스 모드랑 1위 퀘스트까지 한다면 하루에 뭐 100개는 뭐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진짜. 자 이런 저 하얀색 페인트 이런게 시장 아이템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래도 이번에 PC방으로 그 플레이 타임이 60시간 채우면은 황금기어 50개를 주거든요. 그리고 요즘 상자도 4개 주고 하기 때문에 코인이랑 뭐 지장 아이템 이런 거 많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트라이더를 지금 같이 시작하신 분들은 먼저 제가 봤을 때는 PC방 이거 플레이 타임을 빨리 먼저 하셔가지고 60시간 채운 다음에 황금기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 죽고 야 스피드 엠보 올라놨네. 여러분들 황금하우트 배치 저는 20만원 현질에서 VIP 된 다음에 VIP에서 그 캐릭터 무제한 주는 걸로 해서 저는 바꿨거든요. 근데 넥슨 형님들이 황금하우트 배치를 몰라요. 제가 영상 올린지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패치하고 챔피언스 상자에서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20만원에 황금하우트 배치 뽑았는데 여러분들은 공짜로 이렇게 챔피언스 트로피 상자에서 뽑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만 후쿠가 됐네요 진짜. 황금왕도 배치 패스는 그냥 0에서 300% RP 밖에 안 줘요. 근데 황금왕도 배치가 0에서 800% RP 굿즈 둘 다 줍니다. 순위에 상관없이. 그래서 레전드 캐릭이죠. 1대장 캐릭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황금왕도 배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맞아요? 출발. 아 일단 뭔가 출발 안 좋은 것 같은데 30일 일단 가보죠. 10개만 먼저 스테이터. 아 저것도 갈아달라고? 야 뭔가 출발 안 좋은데 이거 한번 패스하자 얘들아. 아 뭔가 삘이 안 좋아 지금. 첫 스타트가 딱 무제한 딱 떠져야 돼. 아 깨비 첫 스타트를 근데 100개 넘게 갖고 계셨네. 이제 자 이제 출발이다. 호이 무제한. 아 깨비 물결 스키드도 없으시구나. 오이 장인의 어서오고 국리를 했을 뿐. 야 잠깐만 루시드 10샤크 좋고요. 자, 이 고글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지금. 챔피언스 트로피에서 진짜 고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50개 이상 뜹니다. 다 뽑아야 돼요, 진짜, 무제한. 저도 챔피언스 트로피 오지게 할 겁니다. 왜 렉 걸리냐? 뭐야. 자, 황금망토 배치가 과연 뜰까요? 100개 조금 넘게 깠는데. 여기서 깨끗한 룰을 패드 이것도 무제한 떠요. 그, 지상에 있는 거 아시죠, 다들? 네. 펜더 레빈, 가브리엘 31. 드라키 무제한 좋고요. 캐릭 무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예. 네. 고글도 무제 많이 뽑아야 돼. 가자, 잇! 날개 오라. 아, 고글, 깨비. 아, 뭔가요? 이거 안 뜨나요? 지금 캐릭터가 잘 안 뜨고 있어요, 일단. 루시드 제너럴 무제한 좋고요. 그리고 이게, 와, 50코인 떴어, 형들. 50코인 지금, 두 번 떴네, 50코인이. 맞지? 50코인 두 번 떴네. 그리고 이게 100개를 까잖아요. 그럼 최소 한 300코인 이상은 얻어요. 그리고 중간에 막 50코인 이런 것도 뜨기 때문에 이거 100개를 까면 최소 제가 봤을 때는 한 500에서 600코인은 얻지 않을까. 아까 2700코인이었거든. 2700코인이었으니까 몇 코인 되는지 한번 그것도 확인해보자. 오케이. 몇 코인 얻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자 일단 황금망토 배치가 떠야 되는데 아 잘 안 뜨네요. 얼음 고금 이제 좋고요. 10코인. 루시드 레전드 31짜리 한 5코인 좋고. 이 깔 때마다 계속 코인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쏠쏠하지 모이면. 10코인 오잉 황금망토 배치 3번에 떴는데라고. 와 진짜요? 꼬마 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20만원에 황금망토 배치 샀는데 와 진짜 우리 넥슨 형님들 내 방송 내 유튜브 봤나봐. 내가 아니 어떻게 황금망토 배치 이때까지 뿌린 적이 없는데 내가 VIP 카드로 딱 20만원 주고 사자마자 어떻게 그게 또 하필이면 챔피언스 트로피에다 내놓냐 진짜.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들. 난 20만 날렸어 형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캐릭터는 다음 VIP 캐릭터는 저팔계 캐피인가? 그거 해야겠다. 그러면 그거 다음번에 또 풀라나. 4월 1일 날 되면 그때는 저팔계 캐피 딱 바꿔갖고 루시드 무제한 나왔고 한정브루드 무제한 나왔어요. 한정브루드 이것도 개꿀이죠 무제한. 좋습니다. 고양이 고글 이게 진짜 챔피언스 트로피에서 고글이 진짜 많이 나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다 뽑으셔야 돼요. 나중에 시상 같은 거 여러분들 꿀패할 때 진짜 도움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다 뽑아야 돼.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자 펫도 많이 나오고 일단 근데 황금망토라는 게 아직 배치가 아직 보이지도 않아. 30일짜리도 안 나오네. 일단 만약에 황금망토 배치가 30일짜리라도 여기서 많이 뜬다면 바로 그냥 기간제 그 캐릭터 카드라도 바꿔가지고 해야 돼 이거 진짜. 근데 캐릭터 카드 있으신가? 일단 끝나고 한번 봅시다. 아 근데
황금망토 배치 따야 된다. 안 뜨네. 아. 이게 뭐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3개짜리로 뽑은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3개로 까서 뽑았다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아, 이거. 와, 뭐야! 이오넥스 형님 축하드립니다. 천고만패. 이오넥스 형님 혹시 있으셨나요? 자, 여러분들. 굳이 시상에서 안 뽑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챔피언스 트로피를 까도 이오넥스나 부덱스를 줍니다. 이렇게. 참고하세요, 이거. 이오넥스 1인칭으로 줍니다. 근데 이 형님, 이오넥스 있으셨나? 와, 치파오 다운도 떴네. 치파오 다운 나 뽑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온 떠요. 부덱스랑. 참고하시고요. 이게 꿀입니다, 이거. 이거. 챔피언스 해라는 거야. 토르 고글, 이것도 시상에서 나오는 거죠. 고글. 그, 실버 칸에. 아, 돈자 형님, 이온 있어요. 아, 그러면, 뭐, 그냥, 재물로. 파츠 만들기 오면. 아, 근데 얘 안 뜬다, 너무. 챔피언 트로피 많이 땄는데, 와, 황금왕도 글자 안 뜨네요. 구배지 무제, 개꿀. 개꿀. 좋구요. 아, 근데 코인 많이 얻었겠다, 지금. 진짜 이거. 겁내 많이 깠기 때문에. 데빌킴 산타도 나왔구요. 테카나, 내는 두 개 깠는데, 황금왕도 배지 나왔다고 자랑하시는데, 예나님 일단 버니 한번 줄일게요. 드릴게. 예.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20만원 쓰고 그 뽑았기 때문에, 그, 벙어리한, 꿀 한번, 사랑의 꿀 한번 드릴게요. 와, 3장 배치! 3장 배치 이것도, 예, 레전드 캐릭이죠. 예, 잘, 이거 구하기 힘든 캐릭인데, 그러니까 챔피언스 트로피 가면 진짜 구하기 힘든 캐릭터들이나, 고글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아이템을 진짜 다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트로피 진짜 많이 모으세요. 트리건 보고 나왔구요. 형들, 그만 놀려. 나는 20만원 주고 샀단 말이야, 황금왕 배치. 내가 희생했지. 범프 왜 책임 줬냐고. 아, 예나 범프리카 예나님 그 황금망토 배지 두 개만에 뽑았다길래 챔피언스 트로피에서. 그래서 사랑이 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아, 황금망토 배지 안 났네요. 100개 넘게 깠는데. 예비 황금망토 배지 팬만 있고, 이 캐릭도 진짜 3장 배지라든가 9배지 이런 것도 다 뽑아야 돼. 여기서 다 뜨거든요. 마트왕 배지도 뜨고 9배지 3장 배지 이런 거 다 뜹니다. 다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배치 종류만 갖고 있는 게 거의 20개예요, 저는. 이 형님은 지금 9개다, 12개 갖고 계신데, 무제한이나 뭐 기간제 포함해서, 저는 20개 넘습니다. 네. 배치가 종류 진짜 많아요, 은근히. 그리고 캐릭터 무제 연장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 황금왕토 배치가 만약에 32자리에 떴으면 바꾸면 되는데, 안 떴기 때문에, 깨비! Let me hear say, oh!